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켜서 쉽게 풀어보는 김정군 TV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아파트 세대의 분전반을 보고 계시고요. 저희 구독자 랜드 엠 보이님의 댓글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삼각형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앤 보이님 댓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상사님이 우전 차단기 부분만 전원을 내려야지 메인 차단기를 모두 내리면 냉장고 등의 항상 돌아가야만 하는 고가의 전기 제품이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고 특이사항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메인 차단기는 전원을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얘긴지요. 또 고장난 차단기만 관리할 때 교체하려고 할 때는 버스바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 맞나요? 메인 차단기를 안 내린 상태에서 차단기를 교체하려면 버스바를 안 건드리고 조심스럽게 교체해야 할것 같은데 맞는지요? 자, 하나하나 주신 질문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상사분이 우전 차단기 부분만 전원을 내려야지 메인 차단기를 모두 내리면 냉장고 등 항상 돌아가야 하는 고가의 전기 제품이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고 특이사항이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메인 차단기는 전원을 내리지 말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분전반은 이 왼편에 적색 캡이 씌워져 있는 것이 핫상. 저는 이거를 L1 상이라고 하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 하얀색이 중성선입니다. N상이 아닙니다. N상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선 또는 N선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MCCB는 Molded Cased Circuit Breaker죠. 배선용 차단기가 40A가 이 노브가 위로 올려져 있습니다. ON이라는 뜻이죠. 이곳에서 출발한 L1선은 이렇게 노브를 올리게 되면 2차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중성선 또한 이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2차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1차의 L1은 검정색 케이블을 따라서 뒤편에 이 버스바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전 차단기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누전 차단기는 원래 KEC 규정에 의하면 차단기를 윗부분으로 올렸을 때 ON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윗부분의 차단기들, 누전 차단기들은 방향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분기 회로가 예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기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 배선용 차단기 하나에 전등, 그리고 전열 2개, 에어컨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이 누전 차단기의 개수 분기회로가 많아졌고요. 이렇게 많아진 분기회로 때문에 분전반을 뭐 횡으로 크게 할수 없기 때문에 윗부분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KEC 규정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의 L1의 검정색 전선은 뒤편으로 가게 되면 지금 버스바가 숨어 있는데요. 천천히 보십시오. 이렇게 2차에서 연결돼서 온 검정색 전선은 뒤편의 버스바로 일자로 쭉 뻗어갑니다. 이 흰색 버스바하고 똑같은 형태로 뒤편에 검정색 버스바가 있어요. 그 검정색 버스바에서 이 누전 차단기의 L1, 두 번째 차단기 또한 L1, 이곳에 세 번째 누전 차단기도 L1,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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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결론적으로 이 여덟 개의 누전 차단기가 L1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선, 하얀색 중성선은 뒤편으로 와서 역시 L1처럼 1번 누전 차단기의 N선, 두 번째도 N,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L1과 중성선이 전원을 공급한 것을 알수 있지요. 어떤 누전 차단기가
누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4번째, 4번째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교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4번째 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메인 차단기, 즉 이 배선용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이 4번째 누전차단기를 교체한다라면 당연히 L1과 중성선에 의해서 전기가 이 버스바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일이겠죠.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다른 차단기들, 이 메인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를 오프시키지 않고요. 바로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고요. 원칙은 이 배선용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전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는 고가의 전기 제품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선용 차단기, 메인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 고장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컴퓨터를 파킹을 하고요. 그리고 냉장고나 기타 중요한 전기 제품은 파워를 오프를 시키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콘센트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누전 차단기의 부하들을 오프를 시킨 다음에 이 메인 배선용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 그렇게 전자제품이 고장날 만큼 그렇게 전자제품들이 허접하지 않고요. 저는 랜드앤보이님께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기회로의 각각에 있는 가전제품을 오프를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곳에 있는 차단기를 8개를 하나씩 오프를 시킨 다음에 메인 배선용 차단기를 오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고장나 있는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전기 작업은 이 메인 차단기를 오프 상태에서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난 다음에도 검정기나 멀티 테스트로 이 2차에 전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꼭 이런 차단기 등을 교체하거나 누전 작업을 잡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풍기에 이 외부에 연결된 게 접지 보호도체고요. 이 보호도체는 이 분전반에 이 접지 버스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는 두 개의 전원이 들어가죠. 이 전원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에 있는 수변전실의 델타 Y 결선에서 L1에서 출발한 전기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 두 개는 여기를 간략화 시킨 거예요. 이 메인 배선용 차단기를 거쳐서 L1으로 가서 누전 차단기로 가서 이 누전 차단기에서 이 선풍기에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역할을 한 다음에 돌아서 다시 중성선으로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메인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서 이 부분이 간선이죠. 이 부분이 간선입니다. 3대의 분전반과 수변전실에 있는 저압반 쪽에 연결된 이런 전선들을 간선이라고 피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중성선이 다시 돌아서 이곳에 있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거쳐서 다시 L1으로 돌아서 이 전류가 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2도 마찬가지, L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과 이 전류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곤TV였습니다.